내가 네. 우리 엄마가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모시고 있었거든. 근데 네. 친정 엄마가 이제 봐주시는데 네. 정말 안심하고 좋은 점은 많아. 그쵸. 근데 스트레스 쌓일 때가 많아요. 그래. 왜냐하면은 네. 애를 키우다 보면 완전히 내가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소유욕이 너무 강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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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날 방송 보는 날은 애들 팝콘도 해주고 싶고 뭐 해주려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만지작거리면은 네가 모를 줄 아니. 아~ 내가 어른이어서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이제 우리 집 그 살 때 옆에 마루 밑에 그 저 문이 있어, 쪽 문이. 그걸 열면은 그 밑으로 지하라 애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내가 집에 있는데 놀다가 그 문을 열었는데 글로 떨어진 거야. 근데 나 너무 놀래가지고 가니까 조금 피만 났지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엄마 내가 그 문 닫혀놓으라고 그랬잖아. 왜 꼭 열어놔. 그랬으면은 애 많이 다쳤니? 이래야 될 텐데. 너는 눈이 없니? 손이 없니? 아유. 아, 네가 다쳐놓으면 되잖아. 벨걸 다 가지고 시비네. 이러니까 달라. 잘 봐주시다가도 맞아. 딸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많이 줘.